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순전히 허구임을 밝혀둡니다. 1998년 8월 어느 날, 이지민 씨는 밀린 업무로 인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게 됩니다. 12시네. 이때 들려온 이상한 소리. 밖에 누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에 지민 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 진흙팩이거든요. 이거 하나 사요. 네? 저 와이프도 해. 네? 그러면요, 저기 퀴즈를 꼭 좀 봐요. 거기에서는요, 피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태양이 강렬해질수록 노출이 심해질수록 피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다. 피부는 몸에 필요한 수분의 증발을 막는 골키퍼요.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을 맡고 있다. 피부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오늘 퀴즈의 주제는 바로 피부. 잘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본격적으로 퀴즈를요 오늘 아주 시원한 야외 수영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기 댄스 그룹이시죠 바로 유비스. 안녕하세요. 네 명의 댄디보이 유비스입니다. 자, 또 네. 함께 할 그룹입니다.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여성 듀오 레드입니다. 예. 지금 저쪽에 야외 수영장입니다. 여기 사는데요. 워낙에 사람들이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뚱뚱한 분들 소수 정예 50명만 저희가 딱 가려가지고 오늘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요분들 어때요? 예. 야, 시원하시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 씻는 사람은 모기에게 잘 물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정답은 O. 안 씻는 사람은 모기 조심. 모기는 땀 냄새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맞습니다. 일로 와. 이따가 예. 이제 만약에 그 결승하는 겁니다. 이따가 예. 자 가면 안 되거든. 많이 웃는 사람은 잔주름이 많아진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오. 정답은 X. 웃을 때 생기는 건 표정선. 노화로 인한 주름과는 무관하다. X죠. 예. 무좀 같은 거 혹시 없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있는데. 있어요? 매니큐어. 네, 무좀 있는 바늘을 손가락으로 만지작 하면은 손에도 무좀이 걸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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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O. 무좀은 전염병. 손으로 자꾸 만지면 옮을 수 있다. 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 왜냐고? 손은 발에 비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이다. 옵니다. 그렇죠. 옴지요. 예. 야, 잘 때가 아니야. 자, 이게 그리고요. 애완견의 피부병은 옮는다. 사람에게. 오. 맞으면 오. 맞으면 오. 틀리면 X. 오. 정답은 오. 곰팡이로 인한 피부병은 사람한테도 전염된다. 아닙니다. 예, 그렇죠. 사람에게 옴지요. 예. 옴지요. 그러니까는 오단 얘기죠. 오. 맞췄어?
맞습니다. 맞췄군요. 맞췄어. 맞췄구나. 아이, 몰라. 헷갈렸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에 관해서 기초 상식이 뛰어나신 분들, 저희가 타워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선발했습니다. 자, 다 같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발견 신의 다정하게 오일을 바르고 있는 연인에게 다가온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찬란한 박번숙 아줌마. 아이고, 딱 한 방울만 쓴다더니 그러다 남의 오일 다 쓰겠네. 이 뻔뻔한 아줌마의 피부는 과연? 두꺼운 아줌마는 피부도 두껍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빨리 말해. 움직이세요, 빨리. 자, 자. 아, 빨리 움직이세요. 자, O 쪽에는 별로 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또 말해, 아저씨가 또. 예. 자, 나 두꺼운 아줌마는 피부도 두껍다. 두껍습니까? 두껍습니다. 왜요? 왜일까? 왜? 왜냐면요, 일단 낯이 얇으면 금방 빨개지거든요. 예. 피부가. 낯이 아주 두꺼운 말이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머님, 자, 아주머님 피부는 희가는 두껍냐 안 두껍냐만 말해 알면 면은 말해 되는 겁니다. 자, 자. 안 두껍나요? 안 두꺼워요? 퀴즈 참관 50명 중 5층 4명, X측은 모두 46명. 자, 저희가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는요, 나 두꺼운 아주머님이 자원해서 지금 자원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요, 얼굴이 그냥 봐도요, 상당히 많이 두껍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한 3cm 정도? 3cm 정도 되겠습니다. 3cm 정도. 자, 또요, 얼핏 봐도 피부가 상당히 가늘어 보이는 우리 매들을 한번 저희가 여기저기 꼭지면서 지금 1.8cm 잘못하면요 여기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두 다 같이 피부 두께를 한번 말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영장에 모인 50인을 대상으로 뻔뻔함의 대명사 아줌마 아저씨 측과 아가씨 총각 측으로 분류, 제도용자로 볼살을 살짝 집어 피부 두께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자, 저희가요 현장에서 그렇죠 떡 잡아가지고 재본 결과 피부가 두껍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약간 그 1.8cm 그렇죠. 네. 엄청나요. 이만큼이에요. 피부가 이만큼. 그리고 피부가 가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네, 약간 1.2cm였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좀 더 과학적인 피부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임산부의 배도 꿰뚫어보는 초음파 검사. 도움을 주실 분은요, 최고의 건의를 자랑하시는 피부과 전문 의입니다. 예, 한승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업이 없나요 오늘? 예, 수업은 없지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요 현장에서요 요걸로요 그 아줌마들 뭐 아저씨들 뭐 아가씨들 많은 사람들 저희가 똑 잡아가지고 요걸로 재본 결과요 사람들마다 그 참 천차만별 중고 난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요, 나 두꺼워 보이는 사람이 피부가 두꺼웠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구는 예. 피부 두께를 재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하 지방 두께를 재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일단은 나 두껍다고 둘째 가람은 서러워하는 예 우리 그 나 두꺼운 아주머님 한 분을 저희가 특별히 초빙했습니다. 아주머님 나오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요 그 정말 두껍지요 피부가. 자, 일로 와주시고요. 자, 또 피부가 이렇게 얼핏 봐도 얄풀이해 보입니다. 피부를 만지면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예 우리 그 레디의 예 지민양. 자, 일로 나오시고요. 예, 일로 쓰세요. 예, 참 박사님이 흐뭇해하십니다. 자, 시험을 하시죠. 피부 두께를 비교하기 위해 선택된 두 사람. 1번 아가씨 대표 성명 이지민. 나이 22세, 키 175cm, 체중 49kg. 한마디로 날씬 그 자체. 여기까지가 피부 두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피하 지방의 두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치로 보면 피부 두께는 0.19cm, 그리고 피하 지방은 0.39cm로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판독이 되었습니다. 2번 아줌마 대표 성명 장선호. 나이 43세, 키 153cm, 몸무게 63kg. 한마디로 펑퍼짐. 피부 두께는 여기까지고 피하 지방의 두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피부 두께는 0.18cm이고 피하 지방의 두께는 0.89cm로 상당히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가씨와 아줌마의 피부 두께는 비슷했으나 지방층의 두께는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부는 각질층, 표피, 진피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그 두께는 몸무게,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반적으로 아가씨의 피부가 아줌마보다 얇아 보이는 것은 피부 밑에 자리한 지방층의 차이. 따라서 뻔뻔한 아줌마의 피부가 두껍다는 말은 X. 아, 정답은요? 예. X 되겠습니다. 예. 아, 예. 당신은 모르시나. 피부가 새까맣고요. 그리고 여드름도 많이 나고 두드러기도 많이 나가지고 지저분한 사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째 어머니 화장품을 몰래 훔쳐발랐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이 여자들 화장품 바르면 좀 정말 피부가 고와지나요? 학생 피부가 건조한 경우라면 보습제가 섞인 엄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피부에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피부가 기름진 경우에는 그런 화장품을 바르는 경우에 피부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여름 아름답고 섹시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선텐에 열중한 연인들 열심히도 오일을 바르는구나.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용감한 아줌마 그리고 그녀가 남긴 한마디. 선텐에는 콜라가 최고야. 과연 그녀의 말처럼 콜라는 선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콜라를 바르면 오일보다 더 잘 탄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자, 빨리 움직이세요. 자, 빨리. 여기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요쪽에는요. 네. O 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있고요. 요쪽에는 엄청납니다. 자, 오지 마라. 애기까지 X. 애기까지 X. 애기까지 X입니다. 왜? 네. 왜입니까? 일단 콜라는 일단 맛있잖아요. 예, 맛있으면 왜 발로? 먹어야지. 난 못 발로. 그래서 바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X는. 그게 뭐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콜라를 바르면은 면은 더 잘 탈까요? 나야 잘 팔지. 퀴즈에 참여한 50인 중 5층 4명, X측 46명.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요건요, 콜라고요. 이거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접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왼손에는 콜라. 아니다. 아니. 오른손에는 콜라. 그렇죠? 네. 오른손에 콜라. 콜라. 왼손에 오일. 자. 콜라와 오일의 선텐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수영장에 모인 50인을 대상으로 한쪽 팔에는 콜라를, 다른 한쪽은 오일을 발랐다. 그리고 4시간이 경과한 후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 실험 결과요. 이쪽이 콜라죠? 예, 콜라. 콜라. 오일이죠? 오일. 요쪽이 조금 더 탄 듯해 보여. 왜냐면은 요거 이렇게 말해 허물이 붙겠어요. 허물이? 허물이 붙겠어요. 금방 타가지고 지금. 예, 이분은 피부가 예, 요분도 그쵸. 요쪽이 좀 더 탄 듯하죠? 예. 현장 실험 결과요. 오일 바른 쪽이 조금 더 탄 듯합니다. 그쵸? 예, 그쵸? 예, 이걸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실험 합니다. 자외선 A 방출기를 이용해 오일과 콜라의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피부가 잘 탄다는 레드의 수연과 웬만한 햇빛에는 전혀 끄떡없다는 유비스의 준우를 각각 남녀 실험 대상으로 선정. 원래 피부색을 측정한 다음 동일한 피부색을 가진 등과 팔에 각각 콜라와 오일을 바르고 자외선 기구를 이용해 2시간 동안 태닝을 하도록 했다. 먼저 유비스의 준우, 오일을 바른 쪽은 2.8의 차이, 콜라를 바른 쪽은 0.8의 차이, 오일을 바른 쪽 피부가 훨씬 잘 탔다. 레드의 수연, 오일을 바른 쪽은 5.5의 차이, 콜라를 바른 쪽은 4.9의 차이, 역시 오일을 바른 쪽 피부가 훨씬 더 잘 탔다.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에 콜라를 발라 형성된 막은 금세 증발해버린다. 따라서 햇빛의 투과가 일정치 않아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타고 속도는 더디다. 반면 오일을 바른 경우 햇빛에 증발하지 않는 매끄러운 막이 형성되고 이 막은 일정한 양의 햇빛을 투과시켜 피부는 그만큼 빨리 고르게 타게 된다. 따라서 오일보다 콜라를 바르는 것이 더 잘 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란 말씀. 정답은 X였습니다. X.
자, 웃으면요 웃었어. 아, 피부가 좋아지죠. 또요, 아, 피부에 대해서 아는 만큼 피부는 고와진다는 거죠. 저 보세요, 피부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는 피부가 지금 한 만져봐봐. 자, 저 뜨는 거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